일단 돈 잘 벌어서 일단 예, 저도 좀 약간 창피합니다, 여러분들. 제 능력에 이렇게 잘 벌어서 예, 일단 너무 죄송하고 일단 월 4천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한 건 일본 갈 돈은 진짜 대량으로 지금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적금 들고 그다음에 막그 뭐야 전세로 바꾼다고 전세 그거 안에 모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우리 부모님 집 그거 월세로 내고 있어서 그 전세로 바꾸려고 그한 달에 넣어야 되는 그게 있다고요. 예. 그게 있는데 그거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대량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적금 공개라고 하는데 저번 달부터 적금 넣었습니다. 예, 저번 달부터 적금 넣어가지고 저번 달부터 지금 적금하고 있어요. 적금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적금 정확하게 지금 600 들어 있어요. 예. 또 이지랄 하는데 제가 돈 받은 거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별풍선 받아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뭐다 공개를 하는데 적금 일단 들고 그다음에 뭐쓸때 있어서 다 쓰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제가 뭐월 2천이 적어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월 4천 번다고 물타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한 거. 그럼 월 2천도 적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면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예? 도대체 무슨 월 4천 번다고 해서 월 4천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래가지고 공개했는데 그러면 월 2천 버는 거이 새끼는 적게 느껴지네 이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한 것도 아닌데 예. 일단 여러분들 일본은 뭐 100만 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흥민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몇박 며칠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한150 이상은 무조건 깨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흥민이 것까지 다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흥민이는 내 벌칙으로 가는 건데 얘가 따라가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당연히 좀 약간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혼자가 니 혼자가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여러분들 벌칙 뭔줄 알고는 지금 일본 계속 가라고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벌칙 걸린 게 흥빈이랑 같이 일본 가는 건데 무슨 또 혼자 가는 겁니까? 니가 돈 없다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량으로 지금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와쿠티도 다 주문해야 되고 와쿠티 주문하는데 또300 들잖아요, 여러분들. 300도 들고 이러면 또 다음 달에 또 제가 쓸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일본까지 가버리면은 예, 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게 빵꾸가 나서 여러분들 다음 달에 또 300만 원 써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쓰고 또 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낼수 있는 걸못 내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돈 없다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휴.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진짜 뭐 이제 그거를 봤을 때뭐교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교사신데 너는 이렇게 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버는데 네가 사람 새끼냐고 뭐 그런 글도 보고 그러는데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진짜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지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뭐 진짜 개소리인 거고요. 예. 일단 저도 느껴요. 진짜 제 능력에 비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항상 진짜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 항상 감사하고, 예. 진짜 능력이 아예 없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일단 너무 예, 좀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양팡님 치킨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계속 까먹는데 제가 그냥 바로 지금 예,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예. 양팡님 치킨은 예, 제가 죽을 새끼입니다. 예, 그거는 진짜 죽을 새끼고 예, 양팡님 바로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석이는 언제 가냐라고 하는데 너 군대 안 갔냐? 지금 혹석이 할 지금 날짜냐 지금? 어? 너 군대 안 갔어 지금? 어? 군대 안 갔냐 너? 아니 뭐 트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혹성이 가지고 이제 까고 앉아 있냐 이제? 어? 군대 안 갔냐 너? 지금 6월달에 혹성이냐 지금? 어? 아나 진짜 야, 무슨 치킨 드려야 되지? 잠시만. 아, 뭔 치킨 드려야 되지? 뭐야, 속옷도 선물할 수 있네? 야, 속옷도 선물할 수 있네? 어우, 어우, 어우. 아니, 속옷도 선물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지. 야, 신호등 아직도 파냐? 잠시만. 아, 신호등 이제 안 파네. 신호등 치킨 이제 안 파네.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 이거 드려야겠다. 아 바람 식검 여러분들 그거는 아이템 지금 팔고 있어요. 근데 서비 유리 서버라 가지고 안 팔려요. 좀 사가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거 아이템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식검 도저 말라고. 예. 바람 지금 템 팔고 있는데 그거 안 팔려요 진짜. 그거 한 반값은 오바고 반에 한, 좀, 약간, 3분의 2? 3분의 2? 어. 3분의 2로 올렸는데도 안 사. 시세에 맞게 올렸냐고? 시세에 맞게 올렸지, 당연히. 시세에 맞게보다 한 3만원인가 5만원인가 더 싸게 올렸어. 안 사, 근데. 한 개도 안 팔려. 아니, 아이템을 파는데 내가 사가지고. 식검을 지르면은 그게 뭡니까 형님들? 예. 잠시만요. 일단 예 양팡님한테 치킨 보냈습니다. 일단은 늦게 보내서 죄송하고 예. 뭐라고? 서버 어디냐고요? 서버는 예 유리 서버입니다. 유리 서버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 이거는 진짜 아이템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매 아닙니다. 강매 아니고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쪽지로다가 필요한 분 있으시면 그리고 뭐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일단 진청일이랑 진청일 아시죠, 여러분들? 진청일 지그 뭐야 도적템 중에서 식검 밑에 단계 예, 엄청 좋은 템 예, 청일 기창 청일 진청일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갑옷 같은 경우에는 반갓 세트고요. 그다음에 투구도 좀 약간 무랄라한데 하여튼간에 뭐 대량 그 사실 분 있으면 쪽지 예 쪽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 면도님 면도님 지금 예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예 연락이 지금 안 오고.
아쉽습니다. 좀 면도님 진짜 연락 좀 와달라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짓 진짜 안 하는데 제가 간종짓을 했어요. 예. 어떤 간종짓을 했냐면 제가 진짜 그런 거 진짜 아예 안 하거든요. 간종짓 이런 거. 근데 진짜 면도님이랑 이제 합동 방송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해시태그라고 하나요? 예. 해시태그라고 하나? 어디 갔냐 이거? 해시태그라고 하나? 이거 파리가 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면도 형님 사랑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 빨바닥 키스 해가지고 이제 파리가 면도 이렇게 해시가 아그 했는데 아 이게 연락이 안 옵니다. 예. Yeah, Mendo finally made it top 16. 이 곡이 그날이 나. Yeah, Mendo 시작을 finally. 했는데, 예, 아, 참, 연락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무할라해. 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메시지 보냈어. 메시지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 답장을 해주셨어. 답장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대. 면도님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 단도직입적으로 아 그러면 혹시 합방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제 쇼미더머니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쇼미더머니 끝나고 혹시 가능하냐고 여쭤봤지. 아, 근데 답장이 없으시. 근데 중요한 거, 야, 읽으셨네? 야, 근데 오늘 진짜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와 나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와, 나 이거 사려고 오늘 진짜 이거 랩 컨텐츠 하려고 이거 사려고 이거 어디까지 갔다 온줄 알아? 어? 저기 어디야? 저 어디지? 엄청 멀리 갔다 왔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와, 야 요즘 왜 비닐을 안 파냐? 어? 아니 왜그 뭐야 아디다스나 뭐 어디 그옷 가게 가면은 비닐을 안 팔어. 그래가지고 이거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어. 아니 왜냐면 이제 면도님께서 랩할 때 이렇게 하고 왔잖아. 그래서 완전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했지. 왜냐면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런 디테일을 이제 신경을 썼다고. Special shout out to 형. Let's go. 제대로 보여줘 왔지 모두 앞에 내가 새로운 걸할때 이번 게임은 오오오 바뀌어왔네 Backpack rap에서 trap rap and everything 도덕 motherfucker we gotta get paid LMM flow 너는 막을 수가 없어 내게 몰려오는 야야야 이거 봐봐 이거 니들 봐봐 나를 형님들 해외 같은 걸로 욕하던 때그 순간에도 지금 나는 이렇게 너무 있잖아. 깊어졌네 이 말을 향하는 말이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또좀 따라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차라리하게 다 하루의 준비를 했다고. 나른함까지 감싸하는데. 이 곡이 끝나리 날 기다리는 것도 높은 위치 도끼 핸드 과일 연결고리 스토리 나 맥에 나 쇼미 역사를 써내리지 말 내면 더고 tell him 잠깐!
82 working all day, party all day. 자! Where do get it more? 아 근데 아 진짜 좀 이렇게 방송 킬 때 좀 맞이 좀 해줘라 진짜. 아니 이거 혼자서 이 지랄 하고 있는데 채팅창 잠시 이렇게 봤는데 폭동 일어나 있고 이러니까는 와 진짜 미치겠더라 진짜. 야 얼마나 똑같이 해줘 진짜. 네가 잘못했잖아라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축구 틀어라고? 왜? 축구 틀어. 아 형님들 근데 이제 진짜 안 싸울게. 아까 전에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맨날 이제 싸우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좀 약간 아까 무랄라 했습니다. 왜냐? 아 정말 진짜로. 예. 뭐라고? 축구 보자고? 잠시만. 아, 그 뭐야 UMB님께서 본방에다가 거짓말도 적당히 하셔야죠. 예, 같은 화면을 봐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한전 안 하고 제게도 별풍이 꽤 있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갈 때가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나가는 게 있는데 이번 달은 300만 원을 와쿠티에 써야 돼서 좀 약간 버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적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 형님. 예. 야, 축구 볼 거야, 형님들? 어? 축구 볼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마지막 조야 형님들? 잠시만. 아 그 질라탄 좀 괜찮긴 한데 질라탄이랑 벨기에 좀 진짜 괜찮긴 한데 야 그 뭐야 축구는 감스터 형님 집이래. 감스터 형님 방 가서 보고 오늘은 술 먹방이나 하자. 지금 시작 술 먹방이나 하자 형님들. 왜냐면 오늘 축구 하나 봤는데 그 축구 보면은 무랄라에 그리고 이틀 만에 술 먹방 하자. 제대로 떴지 공중에 야 술 먹방 이꼬르 또 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진짜로. 진짜 그러지 마 아우 진짜 그러지 마 진짜로. 그럼 안 싸도 먹을 거지라고 하는데 아 그래 진짜. 당연하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안 싸도 돼. 진짜로 안 싸도 돼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술 먹방 할 때 100개 이상 쏘시는 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내가 별풍선 봤는데 그렇게 싫어 형님들? 어? 내가 그렇게 싫어 형님들? 좋아? 좋은데 왜 계속 수금하냐고 해. 눈치 보이게 술 먹방도 제대로 못하겠네. 어? 아니 술 먹방 하는데 왜 그걸 수금이라 해. 술 먹방 해도 되죠 여러분들. 예. 왜냐면 오랜만에 좀 약간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4시라서 술 조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유로 보긴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19점 걷게 양님들, 우리 태평평이 또 하나 평, 세 개 평가 감사드리고요. 19점 걷게. 꿈이었는데 이젠 두 마리를 spend it everyday yo. 하나를 잃었으니 let me take it to the next level. 이제는 지구 전 세계 집회. 불금엔 우리 김치우갱 길이 술 마시러 다녀거든. 기득기득 맨날 집에 갈 때라면서 왜 전덕체스 내게 던져 효체스. 형님들 새벽에는 그리고 이제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나가기 때문에 예, 약간 잔잔한 얘기, 진지한 얘기 좀 하면서 소맥 이 차랄라하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또 네이처님께서 또 100개 아우 네이처님 아우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아 우리 또 네이처님 감사드립니다. 예 형님 할 말 있으시면 시원하게 할 말 하십시오 형님. 예 매니저 드렸으니까 시원하게 할 말 하십시오 형님. 진짜로 넵튠 형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형님 모르는 거는 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죄지. 예 일단은 모르는 걸 몰랐다고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님이 예, 넵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제 넵튠이라고 말하는 게 죄지. 예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습니다 형님. 말씀하십시오 형님.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뭐 형님 어떤 말씀을 하시길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길래. 예. 아우 근데 왜 이렇게 차갑냐 씨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어떤 메시지를 예 저에게 주길 원하기 때문에 100개를 쏘신 겁니까? 이게 말씀하십시오 형님. 예. 면도 6대 잘하다. 뭐라고 형님? 수금 지랄하는 거 젖 같아서 그냥 쏨. 형님 그럼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형님. 예. 요 히트곡과 명곡의 사이. 아 형님들 예. 아 진짜 이틀 만에 오랜만에 뵈니까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좀 약간 무랄라 했었는데 일단 그 점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아, 저 좀 좋게 봐주십시오 형님들. 진짜 예 약속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좀 좋게 봐주십시오 형님들. 예 한 잔 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못빠잇! 아아 그리고 아 봉순이가 아 1위 했다고 축하한다고 케이크 사왔는데 에 케이크 같이 먹자 형님들. 와 아 케이크 같이 먹자. 이게 뭔데 이거? 얘 이거 도토리 뭐 이게 뭐냐 이거? 와 존나 맛있네. 와
아, 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들 키위를 여러분들은 까서 드십니까? 예? 상남자는 이런 거 안 까서 그냥 먹. 아, 어우 잘할라 해. 형님들 좀 진지하게 한마디 해도 됩니까? 저 그렇게 싫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좋게 봐주십시오. 예? 진짜 제가 그렇게도 싫습니까? 조금만이라도 좋게 봐주십시오 형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형님들한테 많은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좋은 시선으로 바라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 좋아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저도 항상 쉴 때 봉방기를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 하나하나 다 보고요. 조금만 좋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진짜 추천 안 눌러줄 때마다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추천 안 받을 짓을 했는데 추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도 양심 없지 않습니까 형님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 잘 지키는 BJ 되고 한잔 합시다 형님들. 오늘 이런 얘기 좀 하면 이런데 이틀 동안 볼방송 없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못 빠이! 야. 아니, 근데 축구. 내 시 거 재밌긴 한데, 근데 축구 두 번 보면 좀 약간 무랄라해. 그래서. 아이고, 우리 또 필름형님께서. 아, 진짜. 우리 또 필름형님 진짜 발바닥 키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형님, 진짜. 야우! 아니, 또 이렇게 묻히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예. 아, 우리 또 필름 형이 또 333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야. 키스했냐고 물어봤냐 너희들 지금? 봉순이랑? 너희들 같으면 하겠냐? 어? 좀 그런 질문 할 때마다 진짜 창피해서 대답을 못한다. 좀 눈치가 있으면 그런 것 좀 물어보지 마라 진짜. 한잔 못 빠이! 아 우리 또 신병 이재비 형님 또 74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신병 이재비 형님 또 필름형이 333개까지 못 빠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뭐라고? 한방님 몇 개 싸는지 봐달라고요? 1232개 쏘셨습니다. 형님. 삼룡이 팬님 또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네. 야, 내가 요즘에 진짜 환불 신청 제의라고 해야 되냐? 어? 환불 신청을 진짜 많이 받거든. 내가 이런 썰들은 여러분 다른 방 가면 못 들을 거예요. 네. 근데 환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왜 환불을 해 달라는 줄 알아? 말해 줄까? 이제 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야? 아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봉순이는 진짜 내가 느끼는 건데 진짜 이게 미 타고 났어. 진짜로. 와.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진짜. 아 나 진짜 진짜 이 음식 고르는 솜씨가 타고 났어 타고 났어. 진짜. 아 진짜. 아 뭐라고? 아 한불 말해줄게. 한불 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술 먹고 토토해가지고 따가지고 그 딴 돈 이제 그걸로 풍선 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꼬라가지고 한불 좀 해달라고 메꿔야 된다고. 그쪽 존나 많이 와. BJ들 다 그럴걸? 진짜로 그런 애들이 존나 많아 진짜. 좀 약간 이제 땄으니까 그 다음날도 이제 뭐 다음날도 뭐 이제 딸 줄 알고 이제 쏜 거지. 쏘고 나서 이제 꼬니까 이제 확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생기는 거 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환불해 달라는 그런 쪽도 존나 많이 와 진짜로. 몰랐지 형님들. 그런 사람들 많아. 근데 이제 또 나이를 보면 다 어린 사람들이야. 뭐 고등학생은 아니더라도 다 어린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무랄랑하지. 한잔합시다 했는데. 네. 그래서 해주냐고? 해주겠냐? 어? 내 항상 말하지. 한불 시청한 사람들 감전동 121-77번 2층으로 오라고. 근데 진짜 한번 온 사람 있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이거 말해줬었냐? 아니야 진짜 술 취한 형이 말하는데 열흘이었어. 열흘이었는데 내가 이제 맨날 말하잖아. 진짜 환불 신청할 사람 와라고. 감전동 121-77번 2층으로 오라고. 진짜 온 거야. 진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1층에 이제 이제 부모님 이제 살았을 당시였는데 이제 부모님 집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자초지정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봉준아 내려와봐라 이렇게 했는데 어우 씨 안 내려갔지. 미쳤다고 내려가겠냐? 진짜 그때 깜짝 놀랐었어. 한잔 합시다 아닙니다. 진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 아 봉준아 이번에 여행 광고 엄청 좋아 보이던데 알려줄 수 있냐라고 하는데 미량. 근데 형님들 미량은 단체로 가야지 연인이랑 가기에는 좀 약간 무랄라해. 왜냐면 볼 게 없어. 진짜 볼 게 없어가지고 단체로 가서 이제 좀 약간 뭐 계곡에서 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명에서 가기에 좀 약간 무랄라해. 완전 깡시골이라가지고 진짜 볼 것도 아예 없고. 근데 그 펜션은 좋아. 둘이 가기에. 왜냐면 이제 앞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수영장에서 계속 놀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는 괜찮은 것 같아. 미량이야 미량. 펜션 이름 좀 말해달라고?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 봉순이가 다 해줘서. 웨이크밸리. 웨이크밸리. 웨이크밸리 맞아. 웨이크밸리. 웨이크밸리 맞아. 얼마 정도 하냐고? 모르겠다. 그 봉순이가 다 예약해서. 아 근데 내가 진짜 봉순이한테 고마운 게 내가 방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진짜 잘 도와줘. 진짜로 다 알아서 하고. 아는 건 뭐냐고? 내가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두 명의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두 명의 여인을 정말 잘 뒀어 진짜로. 민지랑 봉순이. 진짜 나는 진짜 인복은 타고난 것 같아 진짜로.
민지가 참 찰나해 진짜. 두 명이 뽑을까? 아이씨! 그만해라 좀. 아 진짜 씨. 그만해라고. 그만해라고. 뭐? 아 새벽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에는 예,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못빠이! 아... 춤짱 여우님이 부검해달라 한다고? 아, 춤짱 여우님. 춤짱. 아! 아이고 아유 처음 촬영이 오셨네. 어 아우 처음 촬영이 어서 오시고요. 네네네. 아 우리 또 처음 촬영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아. 야. 너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전화해. 내가 전화번호 줄 테니까. 와, 나 진짜. 야. 전화해. 새끼 맨날 씨 발언권을 주면 도망가네 진짜 씨. 새끼 맨날 발언권만 주면 앞에 이제 나오라고 하면 도망가. 새끼 맨날 뒤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하다가 앞에 나와 임마 이러면 아 맨날 이러고 앉아 있네 진짜. 아, 나 진짜 씨. 왜 저러냐 진짜. 아, 앞에 나와서 말하라고 하니까 진짜. 아 진짜. 앉아시죠 형님들. 예. 못빠이. 바지 좀 크게 입어라 터질 것 같애라고 하는데 이거 110이다 임마. 어, 더 이상 어떻게 크게 입냐, 진짜. 어? 더 이상 어떻게 크게 입어, 110인데. 아니, 근데 뭐, 왜 이렇게 좀 작아 보이냐? 아, 좀 약간 탱탱해 보이긴 한다. 아 근데 이런 게 또 귀여워. 여자들 또 이런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런 거 알죠, 형님들? 뚱뚱한데 아담해 보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뚱뚱한 돼지 중에서 좀 아담한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아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뚱뚱한 사람들 중에서 아담한 사람 어? 아 우리 또 처음 촬영이 또 세 개 두 개 하나 선물 감사드리고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어떤 느낌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돼지 중에서 아담한 사람. 돼지 중에서 아담한 사람. 그런 걸 좀 여자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요즘 어떤 추세냐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우리 또 꿍따리니 50개 팬가 감사드립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즘은 멸치들 싫어하잖아. 멸치들 싫어하잖아. 알지? 좀 약간 덩치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덩치 있는데 살이 정말 삼겹살 같은 사람. 딱 봐도 이렇게 귀엽잖아. 살들이.
땅땅하지가 않고 땅땅하지가 않고 살들이 귀엽잖아. 봐봐. 봐봐. 귀엽지. 봐봐 귀엽잖아. 봐봐 귀엽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거지. 요즘 추세예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추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조각처럼 몸 좋은 사람들을 여자들이 찾는 게 아니다. 나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봉순아, 보고 있으면 내 아이디로 들어와 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자. 앉아 봅시다, 님들. 못파이! 야, 조만간 봉준이도 헤어지고 똥 씹은 표정으로 방송할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야,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뭔 그런 악담을 퍼붓고 있냐. 어? 왜 그러냐 진짜로. 무슨 사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악담을 퍼붓고 있어. 그러지 마라 진짜로. 3개월 본다고? 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시는 겁니다. 예, 네, 진짜 잘 못 보시는 거예요. 봉준이 헤어지면 읍읍이 두 개냐? 아 맞다. 나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 내 진짜 여행 가가지고 죽을 짓을 했다. 이제 같이 장 보고 이제 대형마트에서 이제 물건들을 다 박스에 담고 이제 둘이 이제 짐을 나눠서 이제 내 차 이제 트렁크를 싫어합니다. 예. 진짜 싫어해요. 예. 진짜 싫어해요. 예. 아, 진짜. 아니 나는 아, 모르겠다. 아, 야, 못 잊어서 안 버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진짜. 그냥 귀찮아서 진짜 안 버렸는데, 아, 진짜. 당황했냐, 아무렇지 않은 척 했냐라고 했는데, 진짜 존나 당황했어. 진짜. 진짜. 와, 나 진짜. 진짜 너무 당황해서. 와, 너무 미안한 거야, 진짜. 와, 내가 진짜. 이제 봉순이도 이제 내 방송을 이제 보니까는, 내 방송을 보니까, 와. 오빠 아직도 안 버렸어?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곧다 대고 어떻게 말하냐 진짜. 야 내 진짜 이거 귀찮아서 안 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그게 팩트이긴 한데 와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 그냥 딱 두 글자 말했어. 미안.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봉수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이제 앞자리로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5초간 내가 생각을 했어. 아 이거 좋다 이거 진짜 헬파티의 서막이구나. 와 이거 진짜 이거 헬파티의 서막이구나.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와 이게 그때 딱 생각난 게
아 나는 진짜 병신 새끼다 이 생각을 해야지 사람 새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새끼 아니라고 생각한 게 흥민이 개새끼 죽여야겠다. 왜냐? 흥민이가 방송에서 그 말을 해서 이제 그 꽃의 정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흥민이 개새끼를 죽여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서 아 그냥 난 사람이 아니구나. 난 그냥 바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 잠시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바로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들고 나와서 바로 버리고 이제 앞에 탔지. 앞에 타고 이제 그냥 가면 되잖아. 일단 미안해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고 이제 나중에 짐 내릴 때 없는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 걷다 대고 또 내가 나 꽃 버렸어. 잘했지? 어우 어우 씨 어우 씨 어우 야 진짜 야 이거 실화야. 이거 야 이거 진짜 시트콤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시트콤 아니고 진짜 실화야. 와 진짜 실화야. 진짜 실화인데 와 나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 진짜로. 와 나 진짜 와 아니 나 말을 길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아 나 진짜 야 근데 진짜 아 소름이다 소름이야 진짜. 아니 내가 그거를 아 아니다 앉아봅시다. 못 빠이! 봉순이는 나를 진짜 왜 좋아하는 거냐고? 나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좋아하는 뭐 이유가 있냐? 뭐 모든 게 좋아서 그런 거지. 야, 내가 뭐 또 돈이냐?